원래 오늘 일정대로면 타이드업이랑 캣인더박스 스피드런을 하려 했는데 참가자 한 4명 정도가 납득 가능한 사유로 납득 가능한 사유로 갑자기 불참하게 됐음. 그래서 오늘은 일단 4시 보이드 메모리 전까지 저랑 데이트 하시는 걸로. 아, 야, 왜 넘겼냐, 이거. 아, 이거, 크레타님이 멀티 서버 스크립트를 만드시는데, 진짜 쩔더라. 이거 보이지? 온라인? 아, 이게 납득 가능한 사유가 뭐냐면, 휴가가 잘림, 뭐 이런 거. 휴가가 잘림, 뭐 할아버지 행사, 뭐 참여함, 이런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거 이쁘죠? 거울에 우러불렀음. 이런 거 좋더라고. 뭔가 게임 시작 전에 하는 설정인데도 게임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거 좋아. 물소리 나고. 시 문구 나오죠? 이게 게임 내용 전체임. 저세 줄이 게임 요약임. 뭐야? 안녕하세요. 아, 저를 응원하려고 누가. 이 보시면 좀그 게임 다른 게임들을 보면 말이 많잖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조종시켜주려고 했음. 말 적게 하려고. 앞에 볼수 있어. 좀이 게임 정체성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좀 말해주기보다는 보여주기 위주로 작정하고 만든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은. 이 게임은? 이번 게임이 아니라 날 생각했구나. 온라인은 뭐냐? 가이드에 있음.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링크 해드릴게요. 게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말하는 거랑 보여주는 거임. 보통은 말하는 거 위주라서 보여주기 위주의 게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뭐 그냥 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말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하는 거지. 아, 저도 가로등 파트 좋아해요. 딱 숲에서 길을 잃었죠. 정신을 차렸죠. 앞에 알 있어. 모아야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저한 줄이 정말 엄청난 중요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구조예요, 이 게임은. 야, 이거 렉이 좀. 아, 아니네. 기분 탓인가? 왜 얘가 이걸 모아야 해라고 하는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넣었는데. 뭔가 다들 그렇게 생각 안 되는지 공감이 안 갔나 봐요. 다음엔 좀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 혼자 막 폭주해서 만들면 안됨 이게. 그러니까 내 게임을 할 플레이어와 합의를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플레이어와 합의를 해야 돼. 합의 안 하면 그냥 이거 뭐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캣박스 때도 그렇고. 캣박스 때는 추격전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추격전이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난이도를 낮춘 게이 게임이거든요. 에이, 굿즈. 이 게임은 그
오마주하는 그런 걸 넣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굿즈로 넣었음. 이쁘죠? 아, 그러시죠. 루빠님 사무실로. 이런 거, 좀, 이것도 사실, 보상 같은 차원임. 좀, 보면, 개삽질 하다가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죠? 이런 비밀스러운 지역. 아,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임. 아, 오셨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그래픽 하신 루빠님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걸 더 잘 기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료한 작업보다, 중간에 완료를 못한 작업을 더 생각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빠져서 아래 전철을 보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잖아? 네. 그럼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음. 아, 이게 확실히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엔딩을 보고 나서 좀 궁금증 있어하는 사람들은 아 설마 그걸 놓쳐서 이런 엔딩을 보게 됐나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엔딩 이게 아님 이걸 보여주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의도하진 아니,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다. 네. 아무튼 일단 탐험에 속하니까 네. 반은 맞췄다 하는 느낌. 강에 캐비넷 떠 있죠. 그 캐비넷이 좀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존나 중요한 건데 네. 아, 이거 개중요한데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개중요한데 아무튼 개중요함. 게임 내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인공의 과거 그 자체죠. 아니 저 그 약간 이거 스포 좀 얘기해도 되나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저 캐비닛이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해안가 쪽 있지 않나요? 그 아 예 맞아요. 해안가 있죠. 거기로 이제 아마 다들 막 이제 거기까지 캐비닛이 막 퇴적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이렇게 내면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바다로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좀 약간 그 정체되어 있는 예, 네. 결국에 거기 쌓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아, 그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근데 그게 이제 바다를 떠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물이 없고 그냥 썰물만 있는 듯한 그래가지고 이제 정체돼가지고 그 응어리 트라우마나 그런 거에서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주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목이 타이드업이었죠. 네. 조류. 제목 정하는 것도 참 처음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 제목을 정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만들고 네. 마지막에 입히는 형식이라 좀 간지가 나면서도 개성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하는 제목이어야 했음. 그렇죠. 근데 별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준다. 결국 일단 잘 만들어서 대성공하고 나서야 그런 걸 좀 봐주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네. 뭐. 아, 이래서 마치 고흐처럼 고흐처럼 나중에 재평가되는. 아, 저는 근데 이게 같이 작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일종의 그런 예술병을 좀 충족한 느낌임. 아 내가 뭔가 만들었다는. 저도 약간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좀 손 그냥 이렇게 딱 얹은 거긴 한데. 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기분이라도 같이 느끼셔서 좋지 않나. 아, 게임 테스터들도 되게 고생했던 게 처음에는 네. 좀 많이 헤맸음 다들. 그쵸. 좀 동선이라던가 그런 거 좀 엄청나게 많이 굴려가지고 보완한 게 지금 타이드업이거든요. 확실히 그때 테스트 저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네. 탐험하는 게임이라고 막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잘 안 보였었는데 안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 탐험 목적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알기 어렵잖아요 초반에는. 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헤매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저번에. 이렇게 지역을 숲 지역을 한 바퀴 돌죠. 강제로 최대한 돌 돌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걸. 이 숲이라는 지역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구나, 반복되는 구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 이것도 그 돌아가는 그 구조의 약간 그 일부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좀 중요한 점이 좀 순환하고 막 그런 계속 반복되고 그런 느낌의. 예, 맞아요. 헤매는 듯한. 그런 구조로 많은 맵들이 다 그런 구조예요. 와, 그래서 돌아가는 이 구조. 숲도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게임을 함축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거미. 튜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좀 이 이 시스템을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좀 일반적인 게임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그쵸. 땅을 보면서 가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지 이렇게 딱 알고 하는 게.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그 네. 생각에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고 생각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행동을 먼저 해라 하는 느낌으로 저런 회화를 했던 것 같아요. 거미가 무섭다고? 안 무섭게 했는데. 약간 저것도 그 얘기 좀 몇 번 디자인 수정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미요? 네네. 아 그렇죠. 처음에는 반 정도 벗겨져 있었음. 머리가 뼈가 보이는 구조, 뇌가 보이는 구조였지 아마. 그래서 아주 개방적이네. 아주 개방적인 친구였지만 아 이거 살짝 좀 고어하다 싶어서 멀쩡한 고민형으로 바꿨죠. 3월 31일. 나중에는 저 친구가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냥 스파이더맨으로 그냥 상점 역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에. 저 거미가 아마 제가 그 당 저거 이거 만들 당시에 칸타타의 네. 거미라고 해서 그런 동화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좀 감명 깊게 봐서 그걸 참고해서 만든 거였어요. 실을 내려주고 그걸 타고 지옥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그거라고 보니까 좀 확실히 이게 의미가 있긴 하네요. 이것도. 그쵸. 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공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친구한테는 지옥이겠죠. 아무래도 맨날 또 오고 또 오고. 다들 캐비넷을 보면 좀 안에 숨어야 할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이 전자학 때부터도 학습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구라를 쳤어요. 추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구라를 쳤음. 이걸 심리적 압박감. 네 저는 딱히 추적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긴장을 시켜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저게 약간 그 탯박 때 그 네. 어두운 공간 있잖아요. 네. 어둡기만 한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어두워서 사람들 위축되게 만드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쪼여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공포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걸 되게 잘 세심하게 컨트롤해야 돼. 쪼여줄 땐 쪼여주고 아, 쉴 때는 좀 쉬고. 이 보면 안에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괜히 신경 쓰이잖아. 이런 기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임 만들 때 막 아 씨발 저거 뭐지? 하면서 미리 깔아두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필요할 때 됐을 때 딱 떠올려가지고 아 맞아 이게 있었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스크루 어드벤처 게임에서 되게 헤매지 않나 좀. 아 그렇죠.
사실 공장 파트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게임 만들 때 기억하시려나? 네. 공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숲이 만들어지고 공장이 다시 리뉴얼 됐었음. 아 이거 좀 재미없다 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엎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밥상 뒤집기를 하는 용기. 닌텐도에도 그런다잖아요. 밥상 네. 뒤집기라고 게임 엎어버리는 거. 아 제가 생방으로 했었나요? 아 공장 만드는 거 했다고 하네요. 네 저도 거기서 처음 봤었던 걸로 같아요.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 너무 흔한 느낌이라. 근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도 되게 좀 묘한 것 같아요. 일단 다들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공장이랑 감옥이랑 합쳐져 있죠. 이렇게 합쳐진 그런 기묘한 공간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튜토리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여기 또 나옴. 착용해라 제발. 절 써줘라. 아, 제발 써주세요. 사실 저는 이 공장이라는 건물 되게 좋아. 이 게임에서의 그 위치가 네 그니까 이 친구가 아니 좀 이따 아니 잠깐만 미안합니다. 지금 말할 게 아니었어. 잠깐만. 아니 스포일러 당할 뻔했네. 아 그니까 스포 1분 뒤 내용을 스포해버렸네요. 일단 위부터 할까? 그쵸. 아니 동전맨과 룻밤맨. 아, 오호. 패배자라고 하죠, 입술이? 네. 그래서 간수도 딱히 묘사가 똑같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뒤진다고 하죠. 결국에는 그냥 의미 없이 안에서 존재하는 거랑 그걸 그렇죠. 그냥 잡아먹고 존재할 뿐인 사람만 두 명이 있는 거냐. 똑같은 거죠, 둘 다. 네. 예, 주인공 이 선택지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게임 내내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 살고자 하는 그런 네 그렇게 보면은 약간 그 이런 공간 이 처음 사실상 만나는 어떤 이 공간이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주인공의 그런 자유지랑 반하는 그런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일단 생산량이 0이잖아요. 네. 그런 의지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의지? 그게 네. 0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주인공. 여기 스테이지 보스 이름이 억압이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죠. 그건 이제 간수 만났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아, 그렇죠. 약간 빨리 말해버린 거 아닌가? 저 제가 좀 빨리빨리맨이라 정답 얼리얼 섹스 해버렸네. 아 예 얼리얼 섹스 해버렸어요. 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그 괜찮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튜토리얼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좌우로 갈지 네. 뭐부터 가야 될지 고민하는데 이제 그림자가 있으니까 저거 먼저 따라가고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원래라면 이거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다들 좀 뭔가 헤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그림자를 넣었고 그런데도 못 봐. 막 딴소리 하느라 못 봄. 그래서 아예 못 움직이게 했음. 컨트롤 빼앗아 버렸어요 제가. 조종을 못하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에 대해.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집중을 안 함. 네, 자기만 보게 됨. 타이드업 주인공 같네요. 이게 억압이지. 네.
너 죄수도 사실 제가 작업하기 되게 초창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되게 일찍 나왔죠. 초반에는 좀 데모노포비아라는 고류나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뭐가 바뀌었어요. 근데 구스님, 저 신경 네. 쓰이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저 팔이랑 머리 사이에 모서리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팔이랑 머리 사이에? 어디? 뭔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요거? 네. 뭐야? 머리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드업 괴담. 오, 코아이, 코아이. 의문의 신병사진 같은 느낌. 갇혀있는 게 아니면 우리들은 행복하다.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 두려워하는 거죠, 나가는 걸. 그런 걸좀 표현해 봤어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너무너무 행복해. 네, 마치 현실에 적었네요. 구스타브에게 가장 적대적인 건 사실 구스타브 아니었을까? 아, 그렇죠.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이 적이잖아. 근데요. 아, 여기. 이 퍼즐도 아, 이거. 이게 좀 극과 극이 너무 많았음. 개쉽네부터, 아, 개어렵네까지. 아리얼 입술에 어드바이스. 스윗 입술. 아. 약간 그 입술 처음에 그 훈수 해주는 거 보고 진짜 안 헤매게 만들겠다 하는 의지 같은 거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물론 좀 헤매는 사람 있었지만은. 아, 그렇죠. 여기서 일단 잠깐 일단 이거 풀자. 사실 저거 캣박스 그래픽이죠. 좀 알차게 우려먹는 느낌. 리얼. 이게 근데 그런데도 우려먹지 않으면 어디서 우려먹나? 이게 근데 제작을 하다 보면 이 네. 리소스 부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든 때우는 것도 제작자의 소양이라고 생각함. 뭘더 그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 스티커. 맞아, 저 처음에 저기 진짜 스티커 있을 줄 몰랐어요. 저. 아, 까딱시. 약간 좀 저런 사이에 있는 거 보고 약간, 아, 당했다. 약간 좀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 좀 이쪽은 좀 탐험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는 사람마다 타입이 있잖아요. 고기? 아, 이거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제 실책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건.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해볼게요. 아이템 설명도 잘안 보던데, 그래, 약간. 아, 이, 맞아, 맞아. 이게 아이템 설명을 다안 봐요, 이게. 그냥, 아, 고기네 하고, 이 위쪽을 안 봄.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겠지 하고 하다가 그냥 끝까지 안 쓰는 거지. 고기도, 이거 사용 시 체력의 한계치가 증가한다. 이런 말 없었음. 그냥, 좀 돌려서, 아, 먹으면 튼튼해질지도, 이렇게 했더니, 안 먹음.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게임적인 느낌이 나도록 저런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런데도 안 먹는 사람들은 많더라. 이거 좀제 잘못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 이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잘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싶기도. 그것도 그렇고, 이 게임이 장르가 공포 게임이다 보니까 좀 의심하는 것 같음. 아, 이 새끼 이거 먹으면 배드엔딩 하겠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 약간 그거 이제 그런 게임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약간 독 같은 거막 아이템 함부로 먹었다가 막 게임 오버 시키는 그런 게임들 있었잖아요. 그런 그건 게임들 양반이지.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학습해가지고 아 이런 거 먹으면 배드엔딩 나던데 하고 그냥 이제 안 먹어버리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캣박스 때 그런 짓을 했거든요. 선택지 잘못 포클링. 고르면 호감도 잘못 쌓여서 죽는 거. 아 제가 당했어요 완전히. 아니, 그것도 근데 저는 할 말이 많은 게, 그것도 나름의 작품 주제랑 관련된 건데. 아 그죠 관련됐는데 약간 그때 그 결국 제가 못 만든 게 맞죠. 제가 모자랐죠. 예. 하지만 조금 유감스럽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약간 예, 그렇죠. 아, 유감스럽다. 다음엔 잘할게요. 예. 아, 이런 좀 여기선 열리지 않아, 이런 프롬식
길 시스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좀 그런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막 돌아가서 아, 이게 여기 연결돼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아는 즐거움이 되게 전 좋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게 닥소울 3에서 어디지? 그 이루실 쪽이었나? 네. 그런 쪽에서 되게 막힌 아니 뭐 어디 감옥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감옥에서 되게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쇼컷을 찾고 막 그렇게 하는 재미? 그런 것들이 맞아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탐험하는 재미를 최대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메트로바니아 게임. 길이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예. 많은 재미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맵 구성을 만드는 걸전 되게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나 그런 느낌 중에 아, 메트로바니아 게임 느낌 난다는 말도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좀 저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좀 이렇게 좀 커지면 커질수록 네. 되게 맵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현실적이잖아요. 저 이게 그 일직선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나아가는 길 같은 느낌만 좀 드는데 네. 왜 돌아오고 막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현실처럼 마치 이렇게 막 돌아온 듯한 느낌을 드니까. 심지어 이 게임 메인 주제가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 됐는지는. 네, 목매달린 그림이죠. 이거 루빠님이 그리셨죠, 아마? 네. 네네, 제가 그랬어요. 개잘 그리셨네요, 졸라맨. 근데, 졸라맨 저거 보고도 퍼즐 힌트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가지고, 좀. 아, 리얼? 결국에 그 제가 본 부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게, 이제 보고 난 다음, 저걸 보고 난 다음에 뭐지 하고 퍼즐을 풀고 그 이분수를 듣고 난 다음에 퍼즐을 풀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 이거 힌트였네 막 이런 식으로. 저 방금 뭐지? 이런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퍼즐 난이도 그런 건 제끼고 네. 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몸에 달린 인형을 이렇게 두잖아요. 하나는 위로 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를 의미하거든요, 저게. 주인공과 언니. 하나 하나는 자살을 했고, 이제 하나는 땅에 내려와 있는. 예, 그렇죠. 이 게임 시종일관 목매달린 거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타이드업이기도 하잖아요, 제목도 아, 그렇고. 그렇죠. 그게 그 발음을 어떻게 되지? 타이더 맞을 거예요, 타이트업인가? 타이더업일 거예요, 둘 다. 아, 둘다 타이드업인가? 예. 뭔가 그 원어민들의 뉘앙스 차이가 좀 발음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저희들은 그냥 타이더업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쵸. 눈이랑. 아, 동전님이 크리처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하고 싶으셨는데. 네. 아, 게임 구조상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많이 나설 곳이 없다. 네. 네, 어쩔 수 없지 않나. 추격전을 하기에도 좀 마땅찮고, 넣으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 어렵다고. 좀 리얼. 쉬운 게임을 지향했거든요. 쉬운 탐험 워킹 시뮬레이터. 어렵구만요, 그게 참. 여기서 눈은 보는 거, 판단이고, 입술은 행동하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싶었어요, 예. 잘 나타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봤는데 잘 하지 네. 않았다. 행동을 안 했다. 내 꼴리는 대로 해서 미안해, 언니. 이런 느낌. 내 젖대로 해서 미안해요. 네, 그렇죠. 여긴 좀 사일런트 힐 느낌을 참고했어요. 되게 그냥 징그럽잖아요. 황공포증. 그 붉은 이면 세계. 맞아요. 단수가 좀 듬직하죠? 든든해요.
근데 그저 친구 생각보다 진짜그달려오는게느려가지고그쵸이거근데이렇게해도 잡혀죽는분이있더라고요 어잘한것같아요저는 적절한밸런스였다적절하게한것같다간수친구는후반에도나오죠예잘했어앞에빵있어 빵저거일어나는모션도되게많이손봤던것같아요아맞아요그루파님이 한번그리시고며칠뒤에아구순이이거좀 바꿔주실 수있나요하고면서어 사막모션도그거였죠아마네근데이게본인그냥하는거면상관없는데이제구순님도게임이잖아요아감사합니다그런데다가또써야된다고하니까그냥자기만족하는수준으로냅두기도좀약간그런것같아가지고아저의받는입장에서정말감사하죠네이엘리베이터도아마그시계탑인가예그거랑엘리베이터모습도비슷한것같은데약간그런것도의미적으로뭔가있나요이건지금거슬러올라가는거죠보시면여기센터네이것도좀생각을했는데이게1지하1층과1층의느낌그니까지금아래쪽에있는데위로올라가는거이거디자인하는데도좀고생했던것같네요그시계탑이랑생각하면네뭐였죠 좀까먹어버렸다이담긴의도나그런것들도많았으니까워낙에많으니까요 그런게있음너무과하게초창기에생각해서 좀잊혀진것도있음그립다빵빵줘여기도이지역도확률적으로비오겠는데네좀마음에들었던것같아요개인적으로풍경을되게좋아하거든요네네그럼비오는푸른느낌의시원한그런게되게좋았던것같아요뭐랄까시원하긴한데우울하더라고요예저도확실히근데여기분위기자체는좀비웠던게되게마음에들었던것같아요아그리고이지역이제가제일좋아하는지역정거장이죠그렇죠그러니까이지금주인공상태같은좀움직일동력을잃은색을잃은기차들도많고네그렇죠이되게개인적으로취향이었어저도요맵이제일좋은것같아요그냥그정적인느낌이되게좋았던것같은소리는많이나긴하지만왼쪽에는이렇게이부분도되게마음에들었어요밤느낌을살리는게너무힘들었어요지금보시면근데밤느낌이그럭저럭잘살아있다고생각함전 저도그렇게돼생각해요좀밤바다느낌그리고여기가그후반부맵지역이죠학교저뒤에보이는거요예여기건물이있거든요사실좀안보이긴함 저이제알았어 자세히보면은사실다이렇게그맵이이어져있다는걸알수있는네그렇죠다이어져있다는걸나타내고있죠아그리고이언니 이그음악담당하는마제스트님이랑되게 무슨되게이야기를많이했어요아이거말투좀이거이상하다 근데제가꿋꿋이믿고나갔어아이말투이래야돼요하고아니그생각해보면은현실말투가아니더라도확실히저게저괜찮은거아닌가어할매말투 저는오히려저런느낌의그게대사가더좋았던것같아요그렇죠그러니까주인공한테좋은말만해줌그리고주인공이좋게나가기를오직그것만을위해만들어진캐릭터
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던 그런 어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딱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인공을 둘러싼 어른들 중에 사실 제대로 된 애정을 준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 이 가족은 그냥 에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 선택지를 보면 넌 뭐야 이런 거. 주인공 지가 만들긴 했는데 또 네. 알아서 되게 껄끄럽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아 따뜻해서 좋긴 한데 자켓 딸이라 좀 그래 하는 그런 좀 죄책감이 있어.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아 여기서 기차는 뭔가요? 길을 잃었죠. 애들은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선로도 존재하지 않네요, 기차들이. 네, 갈 곳을 잃은 거죠, 주인공이. 갈 피를 잃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 바숙제 라픽. 대충 마네킹 마을. 이게 멀리 있으면 안 들리는데 가까이 네. 갈수록 좀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사람들 소리가 사람들. 나거든요? 예. 네. 발소리. 여기서. 아, 이거 지금 따면 안 되잖아. 지금 나중에 땁시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네, 뭔가요? 케인 괴물은 첫 줄부터 그냥 긴장탐. 케인 괴물은 어떤 의미임? 아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보면 케인 괴물이 나타나는 시점이 이 문을 따서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시점에서 나와요. 그리고 케인 괴물한테 잡히면 이 지역의 맨 초반으로 날아감, 이쪽으로. 네. 딱히 다치지는 않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좀 경찰 같은 느낌 아닐까 싶네요. 삐뽀삐뽀 맨이네. 네, 삐뽀삐뽀. 순찰하자는. 막, 오, 씨발, 깜짝이야. 이게 말하느라. 아, 이거 동전, 이거. 이건 반쪽이 님이 해주셨는데. 아마 네. 동전님이 처음에 하셨던가? 동전님이 하시던 걸 반쪽이가 이었나? 아, 처음부터 그냥 반쪽이한테 줬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아무튼 네, 이 아이템 그래서. 레퍼런스의 경우는 좀 야누스 그 얼굴이 양... 아 뭐였지? 야누스... 아무튼 야누스와 관련된 거였어요. 네. 좀 왼쪽, 오른쪽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는 그 상반된 면이 공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안녕 마네킹. 이거 되게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림을. 진짜 기괴한. 저 이 친구들이 의외로 막 이렇게 팬아트도 많이 그려지고 그래서 좋아요. 마네킹? 그 막 뭔가 오브젝트 같은 걸로 많이 그리시던데. 아 그래요? 왜 난 못 본 것 같지? 생각보다 좀 뭔가 소재로서 잘 쓰이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왜 난 못 봤지? 아, 이 지역 여기서부터 리브 배경이거든요, 이게? 네. 옛날에 썼던 게임의 배경임. 그리고 도시랑 좀 잘 어울려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람차가 멀리 보인다. 저 이 붉은 그거 보고 약간 리브랑 연관돼 있구나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리브의 경우는 되게 주인공이 네. 뭐라고 하지? 복수를 하죠. 예. 네. 좀 이 지역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는 좀 복수가 아니라 좀 참회 느낌? 참회? 아무튼 좀 리브와는 좀 대칭되는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관람차는 행복이죠. 난 평생 행복 못할 것 같다.
실제로도 못감 저 지역. 원래 초반에는 유원지 지역을 만들려고 했어요. 막 네. 살인 피해로 막 쫓아다니고. 근데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거기에도 의미를 다 넣고 해야 되는데 살인 피해로 같은 거에 어떻게 무슨 의미를 넣지 하고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픽적 에셋도 많이 필요하고 캔슬했던 것 같네요. 예, 리브 지역이죠. 피해로 괴물을 만들지 못한 원한은 잊지 않겠다는데요. 아, 평생 잊지 않으시길. 여기도 사다리도 원래 열려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네. 또 동선이 또 문제인 거임. 이걸 열어두고 열어두니까 돼지가 위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네. 그냥 지나간다던가. 아 이러면 크게 돌아가는 거라서 네. 막아야 했어요. 이참 이 게임이 살짝 오픈월드 느낌인데 막상 네. 오픈월드가 아님. 일직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요즘 게임들도 그 오픈월드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건 좋은데 뭔가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풀어주니까 그냥 혼미해진다. 말 못했는데 여기 루빠님이 있어. 닌자 루빤. 아 리얼. 어? 근데 어? 그건 네? 지금 46분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어, 리얼 개 빨리 가는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잘 가네.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아, 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4시 시작인데? 뭐 4시 하면 4시에 시작하면 되죠. 아 50분까지만 합시다. 뭐예요? 돼지? 아 동전. 까까까까. 이 캐릭터는 좀 네 어려웠어요. 그냥 절대 악에 가까워야 했음. 근데 악은 아님. 원래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게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언니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먹대로는 막 가족이 되게 증오스럽고 미울더라도 막 그렇게 저 악이라고 단정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일단 말투는 최대한 K부모 느낌 나게 했어요. 좀 PTSD 올 정도로 집착했던 네. 하는 것 같은 디테일을. 확실히 그러니까 리브에서는 주인공 및 이 어머니 캐릭터가 되게 나쁘게 나오거든요. 네. 후속작에서는 이걸 좀 주인공의 죄를 좀 더 가볍게 해야 했어요. 서사를 위해서 세탁을 해야 됐음 서사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되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건데 12년째 느끼고만 있음. 딱히 뭔가 발전하는 느낌은 안 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 예. 아, 수면 유대제도 좀 힘들었지? 네. 이 수면 유대제를 줬는데, 여기서 안 쓰고, 네. 또 딴 데를 가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아이템 설명을 읽으면,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명을 안 읽더라고, 다들. 예, 좀 코리안. 썼어봐다. 예, 코리안 스타일을 제가. 너무 관과해버린. 네. 너무 믿어버렸다. 그 처음에는 그 숲에도 상호작용 못하는 그런 상호작용 안 하고 가가지고 아예 거부하는 곳이 어디지 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던데. 아 리얼?
그 정도 되면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참. 아, 절망. 아, 근데 좀 까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있던 곳은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했는지 까먹었어. 이거는 네. 제가 추측하기가 힘드네요. 그쵸? 창문이 다 막혀있어. 창문이 막혀있고 나 진짜 완전 숨막히는 곳으로 해놨구만. 네. 그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새벽에 네. 그 뭔가 찬 공기를 쐬는 그런 감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싸늘한 네. 감각을 살리려고 했어요. 네, 디자인하면서. 저거 그 창문 말씀하시니까 그거 네. 생각나네요. 저번에 저희 그 방송하셨을 때 네. 얘기했던 그 이제 지하실 그 공간을 사용한 트릭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좀 이렇게 학대하는 거 안 보여주려고. 아. 과연. 약간 그런 느낌의 범죄의 냄새가 난다. 아 리얼. 추리물이었으면은 이제 그 언니의 자살한 이유 밝혀내는 게 주 내용이었을 듯. 명탐정 동생. 리얼. 방금 언니 있었죠? 여기 이렇게. 아, 저 등불이 네? 이제 리브에선 없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있는. 리브에선 없었죠. 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네 그렇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안 되지. 등불 하고 그 이 맵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등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맵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데 등불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기시감 느껴지는? 되게 네. 이질적이죠 이거. 말이 네. 안 되잖아요 이거. 그쵸. 뭔가 그런 비자연스러움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상한 여기 이상하다. 현실이랑 약간 괴리되어 있다. 아 그렇죠. 라벤더 향수 냄새가 난다. 나도 라벤더 향수 할까? 여기서는 엄마가 쓰는 향수로 나와 있어요. 아, 네. 약간 라벤더라고 하는 걸 딱히 그 고른 이유가 있나요? 약간 꽃말 같은 거랄지. 그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마주스티님 아이디어였어. 이를테면 언니의 향기는 뭐였을까요? 익숙한 향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네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석고 언니 약간 향수 쓰는 스타일이었구나. 샴푸겠죠? 샴푸 특유의 샴푸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데서든 좀 가족들끼리도 다른 샴푸 쓰고 막 그러다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아 근데 좀 여기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집 다른 가족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가족이라면 그럴 듯해요. 저도 말하고 나서 약간 여기 가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꿈 같아. 리듬 게임. 좀 이런저런 미니 게임을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그쵸.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적절한 뭔가 게임이 있어야 돼. 게임적인 요소가. 이게 정말 머리 깨지기 힘든 것 같아. 그쵸. 갑자기 그 난데없는 그 막 퍼즐 같은 거 나오면 갑자기 좀 어지러워지거든요. 그쵸. 갑자기 막 거짓말쟁이 맞춰라 하면 거짓말쟁이 맞춰라 하거나 막 리듬 게임 하면 좀 이건 나름 공포잖아요. 어드벤처인데 네 사실 그걸 말이 되게 넣을 재간이 없었음 저는. 랜턴. 아 이쁘죠.
저기 밑에 책상에 그게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리뷰 했었을 때 감각이 약간 떠올라가지고 아, 그렇죠. 너 왜냐면, 여기 뭔가 그 써져 있었는데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읽히니까. 읽을 수 없다죠. 읽을 수 없다는 건 사실 보지 않았었다는 거 아닐까요? 약간 현실에서는. 그렇죠. 사실 봤다 하더라도 보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아, 읽고 싶. 그렇게 읽고 싶지 말하니까 않고. 뭔가 좀 이 주인공 개쓰레기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언니의 모습이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서 언니를 그렇게 보고 언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본심을 봐버리기가 되게 두려운 거지. 그렇죠. 이집 파트 자체가 주인공의 과거를 네. 거의 구현한 그런 느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기장이 있어도, 님 못 말대로네요. 예, 봤을 것 보고 싶지도 같아. 네. 않고, 못 보고, 안다고 해도 다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가면, 네. 사실 그 스토리적으로 봤어도 그 뭐냐 언니가 이제 자살을 하고 나서 뭐 이제 가족이니까 그런 이해를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마 진짜 그런 게 두려웠던 게 아닌지. 이렇게 다시 가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미안. I'm sorry. 아, 처음 봐요? 처음 본 사람이 많구나. 좀 왠지 다 봤을 것 같았음. 리얼. 라핀 먹어야 돼. 라피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거 창문. 이거 사실 너무 이게 좀그 예. 네. 사실 넣어서는 안 됐어요 이걸. 그쵸. 근데 리뷰에서 나왔으므로 원작 보증을 위해서. 이 2층 구조가 리뷰의 좌우 대칭이거든요. 리브 2층의 좌우 대칭. 좀 거울적인 느낌을 생각했었어요. 아, 씨발. 좀 거울적이라고 하는 게좀 마음에 드네요. 아, 그렇죠. 저는 좀이 게임이 결국에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요소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섞여 들어 있지 않나 아, 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리얼. 시작부터 화면 조절, 밝기 조절하면서 거울 보여주잖아. 그것도 거울이고 시작부터 세이브도 끝까지 뭔가 거울이. 비치는 거고. 에, 아, 정확히는 에, 비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리고 그 뭐냐 이제 최종 보스전이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서로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비춰지는 것에 그 마주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게 약간 게임이 좀 점철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거기가 제일 깊숙한 이 주인공 친구의 내면이니까요. 네. 좌우 대칭이라는 게 그런 느낌도 있음. 좀 리브에서 아이고 근데 했던 말이다. 리브에서의 언니는 좀 불같고 활동적이라면 여기 여기선 타이드 좀 차갑잖아요. 예, 좀 차갑고 좀 죽어있는 그런 우울한 느낌. 화장실 그만둬. 그만둬. 사실 이건 그냥 사일런트 힐 패러디예요. 변기 뒤지는 파트가 있거든요. 모든 시리즈에 다 있어요, 거의? 제 기억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손 씻기는 캣박스임. 씻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 그치. 빡빡 닦아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엔.
그쵸. 저 해놓고 나서 무슨 생각했던 걸까 하고 한마디 하는 거 되게 웃긴. 난 병신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여기서 물 충전할 수 있음. 좀 모르는 사람 많았을 듯. 사실 그 뭐지? 저 냉장고에서 물을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제 실패이기도 함. 하지만 재밌다는 거. 그리고 좀 그게 있을 듯. 여기 집 파트는 사람들이 약간 좀 뛰어다니기보다는 약간 걸어 다녀가지고 아, 맞아. 말 걸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오니까 아잉 뭔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네. 좀이 게임은 맵이 엄청 커서 뛰라고 만들었거든요? 뛰어다니라고. 네. 근데 생각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진짜 중요할 때 아니면 안 뛰고 계속 걷는 사람도 있었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경고대회. 걸까, 그건. 아 근데 좀 그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 충전하기가 좀 귀찮아졌던 것 아, 그럴 수도 있죠.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사람이 있어. 이건 나도 모르겠어. 약간 도전 과제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던 거 아닐까? 아, 레전드. 뛰지 않고 클리어 하기 막 이런 거. 아, 리얼, 리얼. 물은 근데 효율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무한하게 줄수 있다는 거 되게 호감. 아름다워. 이 부분은 제가 게임을 네. 만들면서 후반쯤에 추가했던 건데, 부랴부랴 만들면서 아 이거 돼지의 나쁜 점이 너무 돋보이질 않아서 추가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겸사겸사. 네, 내키진 않았어요 이걸. 너무 말하는 느낌이라. 근데 내 생각엔 그냥 더 많이 말해줘서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항상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있네요. 확대했다. 존나 때렸음. 저는 저기 안에 좀 손톱 자국 같은 거나 막 그런 것들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게좀 마음 아팠던 것 아, 그렇죠. 개불쌍해요, 이 가족. 아니, 좀 많이 노답임. 제가 많이 이입해서 그런가? 이입해서 만들어서 그런가? 아, 여기서 진짜 언니죠? 네, 혼모 언니. 혼모노 언니. 서 있는 언니라고 좀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언니는 대부분 앉아 있잖아요. 아, 그렇게.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네. 굉장히 리얼하게 말하죠. 네. 이 말투의 차이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약간 확연히 그, 다르잖아요. 네, 그 보는 것만, 대화 읽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예, 구분을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리브 쪽 오마주예요. 리브 쪽 제목이 리브 투 헬이거든요. 여기서는 컴투 헬이에요, 영어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장난을 좋아했어요. 대충 피해줘. 똥똥. 아, 부금 좋아. 지하실 왜 작냐고 말하는데 어두운데 크잖아요. 그럼 네. 죽어요 그냥 플레이어가. 저 캐린더 박사 할 때도 그불 없는 공간에서 죽을 뻔해서 무서워서. 아, 그럼 그냥 무서워서 죽으라고 아무것도 만든 거긴 없지만.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약간 그 깜짝맨 연속 펀치 당한 다음에 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이번 게임은 좀, 아, 이번 게임이래, 자꾸. 씨. 타이드업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만든 거라.
그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고. 여러분이 쪽지 있네요. 네.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언니가 3월 30일에 죽었을 거예요. 4월 1일인가? 공장이랑 집 그리고 병원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네. 보스를 깰 때마다 이렇게 쪽지가 추가되거든요. 얘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마 언니가 죽어서 그... 계속 막 네. 그 망령이 자신한테 왔다 뭐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진짜 저장해라 가기 전에. 반지 봐. 이거 아 반지. 아 잠깐만. 아 이건 봐야지. 잠깐만 이게 이건가? 이쪽은 루빠님이 할 말이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여자가 야, 여기 사람 모습을 약간 실루엣처럼 넣으려고 했었잖아 이게. 그 존나 잘 그린 것 같은 근데. 엄마 같은 사람의 모습을 안에다가 넣으려고. 아 그래서 예. 뭔가 머리가 뽀글뽀글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나도 몰랐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야, 좀 결혼 반지인데 그 약간 좀 사람의 모습 같은 게 비친 채로 남아 있으면 되게 불길하잖아요. 아 그런 걸 살리려고 그런 싶어. 것도 좀 예, 하긴 했는데 근데 되게 몇 사람만 발견했던 것 같음 얘기하기 전까지는 많이 사람들을 많이 놓치셨던 것 같아. 아니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네. 한 반 정도는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아 이거 사람 있네 하고. 근데 워낙에 빨리빨리 하느라 넘긴 자세히는 못 보셨지만들 반쪽 열쇠. 으 살려줘. 살려줘. 못 돌아가죠. 이거 또 서 있나? 네. 이렇게 보면 좀 서 있는 것 같죠 CG가. 네. 정확히는 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빨간 대가리는 네. 뭉크의 절규에다가 이 게임에 나오는 그 알 같은 걸 눈에다 박았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아. 그래서 눈 감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당시 주인공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느낌으로 전하려고 디자인 했던 것 같아요. 밑에 계시네. 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그 줄 소리요. 밧줄 소리요. 이거 약간 여기 대사. 네. 이게 그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다가 이제 그 자기가 말한 것들이랑 이렇게 막 섞이는 부분이 되게 좀 처음에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언니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그 중간부터 갑자기 이제 내가 언니한테 말했던 대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공의 내심, 내면 같은. 이 보스 이름이 아마 뭐였지? 데스트루도인가? 뭐 아, 데스트루도. 타나토스랑 좀 고민했거든요. 네. 죽고 싶어하는 본능이거든요. 그 뜻이. 그쵸? 자살을 좀 죽고 싶어한다. 야야 얼굴.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파트도 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한 게 꿈속의 꿈이니까. 그쵸.
재미있어 했어요, 저는. 언니, 언니, 언니. 아, 다들 문장이 언니를 좀. 좋아해. 예. 아, 사다리, 이건 좀 급하게 애드리브 넣은 거임. 하지만 말해주지 않기 전까지는 다들 몰랐을 거야. 예, 실제로 동선이, 플레이어들 동선이 좀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걸 고장 내놓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중간에 하다 만 거 있으면 좀 그게 신경 쓰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일환으로 사다리를 고장 내버리고 꿈에서 돌아오면 어, 고쳐졌더라, 신기하네 하면서. 에서 아래는 쇼컷. 이렇게 그 했을 때 맨 처음에 돌아온 곳인데, 저는 맨 첫 번째 그 처음 곳인지 몰랐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갖고 여기 맵으로 내려간 다음에 앞으로 쭉 갔을 때 이제 아, 여기 맨 처음에 온 곳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나봐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여기서 내려고 아, 여기 시작 지점이네 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네. 자신의 시간을 대가로 좀 더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지역은 두 개가 있잖아요. 시계탑이랑 열차. 눈치채기 어려운. 그쵸. 이게 시계탑을 한 번 더 보면 보상의 일환으로 시계탑에 있어야 했어요, 보너스 지역이. 그래야 플레이어가 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네 하고 느끼고 그로부터 보상 심리를 얻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있네 하고 좀 더 탐험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어요. 거울이죠. 그리고 이것도 전에 그 공장에서 말했지만 비슷한 엘리베이터지 않나. 네, 그렇죠. 근데 역시 모르겠네요. 아마 엘리베이터는 그냥 다 공통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이게 게임 제작이 2년 걸려서 이거 양해를 바라야 돼요. 이게 뭐 딱히 기획서 없이 그냥 제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라 제 대가리랑 마제스티님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넣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아, 이건 과거를 상징하죠. 지금 보시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이 부부가 안 좋다. 확실히 따로 떨어져 있고 금가 있고 곰돌이 하나 있네요. 전화기 아직은 돌아가고 곰인형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효과음이 네. 배경음부터 효과음까지 다 리버스로 들리거든요.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슬룩 하고 보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저거 처음에 왜 안 먹어지지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예, 그게 처음에는 그냥 원래 안 먹어지는 거예요 했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냥 정지되어 있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덜 하잖아요. 좀 아, 내가 먹을 수 있는 템이구나 하는 느낌이. 쇽쇽쇽. 이 진주알을 본격적으로 나오는. 여기는 죽었나? 약간 지하실 같은 느낌이네요. 예. 네. 여기서 죽었나? 네, 진주알이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여기서 죽었나봐요. 올가미 로프가? 이질적인 향. 아, 그래, 언니가 이질적인 향이었어요. 이건 몰랐네. 흰색의 꽃. 아, 예, 여기서 죽은 거 맞네요. 네. 네. 죽었네요. 좀 그 지하실에 있던 그 걔네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들판이 아마 그 좀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주인공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좀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이 맵에 들판이 없다는 게 좀. 예, 없죠. 하나도 없죠. 스스로를 결국에 구원을 못하는 그런. 예, 그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너무 주인공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세탁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점이 좀 많이 기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영원히 사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여기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자. 네, 영원히. 그래서 주인공이 조금이나 피해자처럼 나와야 했던 게 플레이어가 이걸 다 알고 아 주인공 불쌍해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이거 샹년이네. 그냥 개년 아님? 이러면 좀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각색을 해야 했어요. 리브 때랑 다르게. 리브 때는 그냥 답없이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엄마랑 결탁해가지고 언니 괴롭히는 그런 에. 느낌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등명기죠. 등명기라는 이름을 아마 이거 만들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나도 그냥 뭐 전조등 아니야? 뭐 등대 불빛 그거 하면서 그냥 했는데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리얼. 이거 저희 그때 네. 그리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 그쵸 님도. 참고로 이거 빛은 저기 설원을 향해 나오는 설정이에요. 예. 아. 주인공한테 하는 말 보면 니가 거꾸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재 진행이요. 이게 미래인 거죠. 지금. 이 등명기 위로 올라갈수록 과거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게임을 진행하는 거는 자신의 네. 내면 과거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잘 안 된 것 같지만. 근데 그 약간 그림 같은 거 퍼져 있는 쪽이 저는 좀 현실 지금 현재라고 생각했고 아 그렇죠 등명기가 이제 미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음 하는 느낌 좀 많이 신경 쓰이네요 미래에 대해서도 좀 미래도 아, 생수. 아, 생수. 기억의 조각 좀 쓸게요. 네. 이 쓸 때마다 종소리 살짝 나오게 했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이. 야, 기억의 조각을 썼을 때 잘 달리게 되는 건 왜일까요? 좀 더 기운이 생겼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어. 예, 약간 좀 그런 기억 같은 걸 좀 받아들이면서 예. 내면적 성장. 사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이 게임 이 꿈의 세계에 들어온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된다 뭐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아, 제 우울증을 저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항상 한 생각 또 하고 한 생각 또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막을 수가 없음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아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은 감정의 폭풍이 그걸 네. 참 그 적응이 될 듯 하면서도 약간 참 느끼면은 또 새롭게 사람을 뭐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항상 새롭고 짜릿해. 별로 안 짜릿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이거 말하느라 놓쳤는데 이 예.
주인공의 점프력. 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새로운. 아, 그렇죠. 이게, 하수도가, 네. 이 게임은 그 1대1 사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쇼컷을 만들 때도 1대1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아, 중간중간, 오히려 스킵 버튼 하는. 예, 그렇죠. 좀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뛰기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심지어 스태미나 제한도 있어서 아마 중간중간 걷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프를 넣음으로써 좀덜 지루하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주인공 친구의 점프력에 그 감탄할 그런 기회도 얻고. 그렇죠. 지루할 틈이 없었죠. 아, 이렇게 잘 뛰어? 약간 네. 그한 블록도 약간 잘 뛰어넘지 못하는 기존의 그 호크루 캐릭터들에 비해서 약간 너무 답답했지만 이 친구는 좀 시원시원하달까? 그런 걸좀 염두에 두긴 했어요. 좀 지루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번 게임은. 이번 게임이 아니라 타이드업. 아, 진짜. 저이 문을 처음엔 되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나중 가서.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약간 그 보호색으로 약간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사실 좀덜 숨겨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알것 같아서, 알줄 알았어, 나는. 왜냐면 지금까지 숨겨진 지역 같은 떡밥을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템포를 조절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누구만 알고 그러면 좀 똥게임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다시 들어가면? 이 새끼. 무서워요. 저 한쪽 그 뭐지 상체만 남은 그 마네킹이 약간 언니 같은 느낌. 예, 맞아요. 네. 좀 반쪽 인간. 인간도 아니네,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 밑으로 지나가면 빠져나가지더라고요. 진짜? 진짜네? 아, 이건 저와 불배님만의 비밀로. 쉿. 아, 제가 의도한 거 아님. 뭐가 그리 즐거워? 진짜 비밀 통로였네. 이건 DLC 이야기였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것만 따로 돈을 받고 판다. 허진 가방. 빛가방. 아, 사실 이 지역도 너무. 아! 네. 아! 쏘. 당했다. 아, 그렇죠. 몰래 조용히 계시면 돼요. 사실 이 지역 너무 아. 어렵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이 지역은 아오니 패러, 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라 이 공간은 아오니 패러디인데. 네.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은. 아, 좀 죄송하네요. 해석에 오해를 줘서. 이건 그냥 오니 패러디였어. 아, 저 캐빈이 흔들리는 거. 에. 아, 이게 끝임. 아, 오니방을 보고 막,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분이 계시길래, 급하게, 진짜, 엔간하면, 스포를 안 하는 편인데, 어, 씨발, 그거 아니에요 하고, 급하게 말했던 것. 어, 그건 그냥 패러디임. 근데 2022년이라, 아오니를 모르는 사람도 드디어, 많다는 그쵸, 게 체감이 미스공부하죠. 된. 우리 살짝. 때는 아오니가 최고였는데. 에, 그러게 말이에요. 조상님인데.
아, 이것도 좀 신경 썼는데 네. 조각난 언니의 사진이다 해놓고 그 녀석이라고 따로 해놨죠. 그 녀석.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 주인공은 애가 언니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걸 은유 암시하고 싶었어. 근데 본인은 내 사진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 갭이 좀 그런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었나 했는데 별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람들 다들 언니라고 네. 연호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좀 저런 말투가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 너무 나긋나긋해.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욕망도 담았던 것 같은. 좀 뭐든지 따스하게 해주는, 안아주는 그런 나... 이미지를 잡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해요. 네. 배는 배네요. 전 처음에 아버지가 배인 줄 알았어요. 아,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근데 아님. 네, 아닐 것 같았어. 그 왼쪽에 있다길래 처음에 그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좀 아버지는 결국에 없는 없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벨인 그냥 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버지의 부재 같은 느낌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게임은 그렇게 아버지를 좋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엄마지만은. 그러니까 막 엄청 모질라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사랑이나 그런 걸 주지도 않는. 사실 둘 다 문제가 조심각하다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둘 다 문제가 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야? 아니 너무 강조했잖아 이거. 병원이죠? 저거 왼쪽으로 가라는 댓글? 아 왼쪽. 왼쪽 봐 왼쪽.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 아 여기 그 곰돌이 주인공도 네. 좀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좀. 좀 외면하는 느낌? 이 친구는 배드 엔딩에서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자살함.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배드 엔딩을 봤던 자신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좀 현실로부터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곰돌이가 주인공이 쓰는 인형이거든요. 책상 위에 있던 인형. 좀 그런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외면하고 도망간다는 느낌? 그 곰거미가 약간 인도해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랑 약간 반대겠네요, 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 뒤집어 써버렸으니까요, 그걸.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어두운데, 아, 씨,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맞아, 랜턴 있었지 하고, 키면 이렇게 보여지는, 어, 씨,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느낌을 주려고 했음. 저렇게 눈 바탕으로 눈을 기조로 바탕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 전의 눈이랑 약간 그게 있을까요? 어떤 눈이요? 그 엘리베이터 전을 할 때 예. 막 눈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이 얘네들의 그 눈에 지켜보는 거랑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엘리베이터 전이면 어디지? 그 감옥인가? 아니 그 내려올 때 막 이제 문 닫고 열었다 안 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석고로 여기 병원 보스전. 아 병원 보스전. 그 이제 눈깔들이 엘리베이터 문 넘어 있잖아요. 아 예. 그거는 타인의 시선이죠.
네, 그러니까 그이저 곰치나 이런 괴물들도 눈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약간 그런 것도 이제 같은 괴를 하고 있는 건가 아, 싶어서.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이건 주인공이 느끼는 타인의 시선이에요. 아, 나 근데 이렇게 말이 말해도 되나? 아, 몰라. 오늘 한정이다. 아이, 오늘 한정. 싸다, 싸. 대출을. 심리 검사. 여기서 무슨 말 쳐도 상관없음. 아, 완전 앱솔루리 하면서 해도 사람 죽였죠 하면서. 완전히, 완전히 죽였습니다. 아.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정말 지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네. 아이템을 안 읽죠. 사람들이 아, 조졌다. 뭔가 템으로 은유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막 망치라던가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거 주인공의 현재죠. 진짜 네. 세상에서의 현재. 결혼 반지를 쓰지도 않고 까맣게 잊은 듯하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거다. 얼마나 좀 개차반인지 묘사하는. 네. 아, 망치 적힌 게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좀, 건설적인 건 좋은 듯. 그렇죠. 아, 거인이죠. 이건 좀 외부인을 생각했어요. 팔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한다, 뭐 그런. 이거 존나 게을러 보이잖아. 으으 하면서. 오히려 좀 팔이 없으니까, 네. 약간, 앉거나 막 그러질 못하는 존재인 예, 거잖아요. 뭐 이제, 아버지 같은 느낌. 손을 맞잡거나 그럴 수도 없고, 약간 일방적으로 뭔가 그게 작용하게 되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약간 돌아오기는 뭔가 힘든 약간 그런 느낌. 처음에 이걸 디자인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아빠를 생각하고 했어요. 좀 존나 무능하고 뭐 관심 존나 없는 그런 느낌. 어우 씨발 깜짝이야. 아. 망치. 이거 원래 없었는데 깨끼가 테스트하다가 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어왜 그래 하면서. 근데 아 이런 상호작용이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넣었음. 마네킹 아야 그것도 이걸로 나왔고. 하지 마세요. 어짐을. 머리. 아니 좀 양파 느낌 나. 잘 맞는 것 같아. 전좀 시멘트 느낌 나는데. 아, 시멘트? 그거 되게 좋네요. 네. 좀더 하니까 좋네요. 무감정, 무감각한 느낌. 아, 나는 사람 이런 애들 때릴지도 몰랐는데 참 사람들이 네, 폭력적이에요. 암울한 시대. 입. 이게 좀 되게 기괴한 느낌 살리려고 했어. 질퍽질퍽한 소리 나고. 저거 보고 약간 그 생각 났었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입 친구. 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아. 저는 이거 뭐냐. 이 안에 손을 집어 넣는다는 느낌? 생각했어. 이게. 이게 이제 그 고래 소리죠. 에 이게 심해. 이게 추락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꿈 같다. 테스터네요. 이게 원래 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플레이어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저기를 통해서 여길 진행 계속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플레이 경험에 그 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끊어버렸음. 저는 저 예수 그렸을 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특히 좋아했어요. 이 지역을 특히 좋아해요. 전함이 좀 추락해 있다? 뭐라 부양? 어, 떠 있다? 네. 뒤쪽에 전함이 잔뜩 떠 있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 무기력한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못함. 약간 그 거 그 뭐냐 예수 같은 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이제 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해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도 좀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 답이 없다 뭐 그런 느낌. 날 구해줄 뭔가가 없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에이. 구해줄 타인은 네. 없는 거죠. 부모가 제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잘한 게 하나도 없죠. 바위 굴리기 이거는 시시포스 그거죠. 네 이거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까미의 철학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저런 데서도 즐길 줄 알아야지 인간으로 있어 인간이 진정 승리하는 약간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사페 아니야? 시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영원히 반복되는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인식적인 뭐 그런 거를 좀 바꿔서 하면은 그런 거에 운명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할 수 있을까 그걸... 이 친구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인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그거는 저도 긍정이요. 그렇죠. 과정의 결과 과정이 더 아름다우니까요. 네, 고기 넣었고. 야, 왜, 치킨. 문자 뭐야? 위 숨겨진 거. 아. 그게 이제 배 부분이죠. 네 여기는 배죠. 이쪽은 아빠 파트. 심화. 아 이번에는 안 가시는? 아 일단 나중에 가야죠. 네. 지금 가면 돌아올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배에서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배에는 좀 챌린지 루트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게 디자인했어요. 배라던가 그 설원. 근데 선호는 어렵게 이건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다들 그냥 깨더라고요. 오히려 배 쪽이 좀 더 아 배 쪽은 컨트롤이고 선호는 머리니까요. 암기니까. 약간 저는 그 사플 약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고. 아 그렇죠. 참고로 여기 맵 지역은 좀 광대 생각했어요. 광대 얼굴 네. 인형이죠. 빨간 카키. 아 잠깐 이거 뭐 추가되나? 오. 여기서 직접 말해주죠. 대놓고. 아 언니 저... 가지 말라고 좀 훔쳤어요. 네. 저 한... 사실 네. 이거 대사를 못 봤던 게. 아 못 봤어요? 문 뜯어 열어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아 이거 자살 시켰구나. 아니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아 개나빠 왜 죽였어 애를. 아니 문 열어서 죽을 줄 몰랐죠 이게. 얘 2층부터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네. 또 여기냐 승강기 누구야. 이선 통화 안 되는 전화기만 존나 많아. 이 편지들은 내 글씨의 편지. 네.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마음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전화기 걸리지 않는 전화기라든가.
내 이름은 없는 리스트라던가. 좀 아빠가 날 쌩깐다 하는 그런 감정? 그쵸. 여기 그냥 퍼즐이에요. 심각한, 그 뭐냐, 애정 결핍. 아, 그렇죠. 아, 거기에요. 아, 거기에요. 아버지든 누나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애초에 그, 본인의 아버지도 아니고 좀 약간 이상적인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게 언니였다는 것부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런 거를 바라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아버지나 현 아버지나 둘다 쌈노답이었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작자들만 참안 좋은 사람들을 그냥 그거 해가지고. 너무합니다. 대신 신의 미모를 줬으니까 만족합시다. 공평하니까요. 약간 좀 그거 신이 공평하다는 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아, 저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함. 말이 안 되잖아. 아, 이 대기실. 얘가 첫 만남을 생각했어요. 이 주인공과 언니의 첫 만남, 부모님들과. 숨 막히네. 예, 부모님들이 정말 예쁘죠? 잘 어울리네요. 야, 여기다. 아! 여기다. 오호. 쪽팔릴 뻔. 리얼. 여기 보시면 다내 편지만 있어. 왜요? 다행히도 저그 뭐지? 네. 그저 표에 있는 글씨는 저희들끼리 얘기 많았잖아요. 표 있는 글씨? 에그표 있는 글씨 그거 블러 처리 먹였는데 보이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착해요. 아무거나 써서 넣은 건데 그좀 멀리서 보면 보인다 보여가 돼버려서.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 봐서는 확실히 그 아, 인지가 원래 뭐였던 인지가 있으면 보이는 것 같은. 이게 그리고 그림이 확확 넘길 수 있어. 그걸 주목시키려면 그 컨트롤을 뺏어야 돼. 좀 아이 다루듯이. 아, 대충 실제 기차표 기반이었죠, 아마 저거? 네, 실제 있는 역들 그냥 대충 적어놓고 불러먹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사람들한테 무슨 원래 원본이 뭐였는지 말안 해줬으면 못 알아먹지 않았을까 싶었을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거기에도 뭔가 쓸걸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의미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약간 좀 불러먹였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맞아. 좀 아쉽네요. 이게 좀 아쉽네. 아, 그러게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작을 1, 2년? 아, 진짜 네. 미쳐요, 사람이. 그쵸. 여기서 보스전.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아, 이 보스전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병원 파트에 원래 보스전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구성상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게임은 호러가 어드벤처 게임이고 전투가 없음. 전투 없는 보스전을 만들어야 됨.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막 보스전 만들고 없고 만들고 없고 이거 한 다섯 번? 네 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했듯. 아, 이 그래서 대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 뒤에서 열리는 거 되게 쪼이잖아요. 그런 아주 느낌을 조이죠. 살리려고 했어요, 막.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을
구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약간 공황장애가 참 진짜 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리얼임 그거. 네. 아 혹시 경험자? 아 저 좀 있죠. 아 리얼 나도임. 저도 아니, 좀 있어요. 막 그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좀 교우관계나 그런 것들이 되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들어 이거 약간 빌드업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놀던 편은 아닌데 그 졸업식 같은데 불려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제 그 발이 넓은 친구들은 막 사람들이 와 박수도 쳐주는데 저는 저가 몰리니까 갑자기 이제 박수 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 전교생 막 200 몇 명 막 그렇게 있는 앞에서 그냥 조용해지는 공간 딱 그렇게 걸어가는데 막 그러고 단상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 저도 막, 일단 학생 때는, 예, 있었어요. 네. 그, 발표할 때 막 나온다든가, 일어선다든가 하는. 그럼 다 네. 쳐다보, 다 야리거든요. 그쵸.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거기서부터 일단 스택이 좀 쌓이다가 나중에 뭐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 이후로 좀 생겨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인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싫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누가 좋아하나, 씨발. 그쵸. 아무튼 그런 걸 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언니? 언니는 내게 토큰을 줬어. 여기선 진짜 언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 있는 언니라서 그럴듯하게 말하죠. 아, 좀 누군가 응원을 그래도 삼 포기하지 마 삼. 아 주인공의 따스한 격려. 그래요 살아야죠. 저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던 게 예. 그 이거 아마 구스님이 그 전화부스를 먼저 도트 찍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아마 샘플 같은 거 줘가지고 주셔가지고 아마 그거 바탕으로 도트 예, 찍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레퍼런스 자료를 줬죠. 예 그거 바탕으로 딱 이게 깽기님이 이렇게 딱 그대로 하시니까 좀 그게 기분 좋았던 것 같네. 실시간 적용님. 예, 아니까 그러니까 도트로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딱 이렇게 예쁘게 CG로 나오니까 아 좀 감동이었던. 난 모든 게 감동이야. 아, 이 이야기도 좀 좀 그 어떻게 말할지 좀 이런 처지에 이런 아이라면 네. 그 아빠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말할지 그런 거 고민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존나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 이 선택지를 보세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그런...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존나 노력해서 뭔가 말하는데 사실 자연스럽지도 않은 날씨 이야기하다가 어떠냐고 하고 새아빠 이야기하고 사실 이거 토어 중인 것도 아님 그냥 메시지 그거임. 그렇죠. 그런 면으로 아빠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좀 쓰레기같이 묘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아버지도 새아빠죠. 그리고 심지어 무능함 좀 그리고 이 대사도 되게 전 좋아했어요. 지금 이게 네. 엄마가 말하는 거거든요. 좀 아, 여기서부터 그치.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그 끼가 느껴지지 않나요? 좀 그쵸. 네. 숨 막혀야 될 것 같아. 당신 뭐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언니를 좋아할 좀 언니한테 그런 것들이 기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네. 저 일단 좀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네. 뭐야 왜? 이거 깨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 그러고 보니 그것도 좀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보스전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칸 들어가면 초상화 바뀌잖아요. 아 예. 그것도 약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다. 어떤 거요? 그 세이브할 슬롯 됐다가 보스전 하는 슬롯 되면은 딱 그 바뀌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바뀌죠.
네, 그거 보여줬으면 약간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다. 아, 근데 그 일종의 그 점프 스케어라. 좀 몰래 숨겨놓은 느낌이었어요. 아, 몰래 온 손님. 아, 몰래 몰래. 좀 제가 그렇게 숨겨놓는 걸 좋아해요. 다람쥐처럼. 이거 뭐지? 왜안 바뀌지? 아, 나가야 되나? 잠깐만요.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보다. 이 총이자 총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네. 좀 좋아했어요 이걸. 왜냐면 반쪽에서 처음에 먹는 반쪽에서는 그 이거 반쪽만 보면 좀 여자 상징 같잖아요. 여자 귀호, 거울든 여성, 그런 좀 그쵸. 여성의 상징적인 거랑 남성의 상징적인 거 이렇게 두개 나뉘어져 있어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건 약간 그 전에 말했던 동전 레퍼런스랑 좀 비슷해지네요. 그런 것들은. 아, 그렇죠. 약간 그 상반된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듯한. 그래서 실제로 걸리죠? 여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죠. 찐따처럼. 아무 말도 못하죠? 또 그러니 보고 싶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는 그런 거죠. 뭐 숨막히네요. 에, 리얼. 아, 이제 없죠. 내가 사라지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순서대로 공장 감옥 주인공의 그런 음습한 내면, 그리고 집 파트에서 엄마를 보여주고 병원 파트에서 아빠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이제 배죠. 대답해. 경고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게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경고입니다. 여기 존나 어렵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순 없잖아요. 최대한 돌려 말한 거예요. 아, 여기 안 들어가도 돼요 님들 하고, 보너스 던전님 하고. 하지만 그 플레이어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어, 들어오시고요. 들어가루요 하면서. 아, 여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전 네. 잘 만든 퍼즐이라고 생각함. 이런 거 다른 사람은 대칭 어떻게 퍼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퍼즐 재활용. 돌리는 것도 처음에 되게 많이 고생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쩔었죠. 그 대칭이 안 맞았던가? 그니까 그 완벽한 원형이 아니어가지고. 아, 맞아. 되게 내가 고생했지 의도로. 그때. 네. 좀그 자꾸 같은 걸 뇌절하면, 같은 퍼즐을 뇌절하면 되게 지루해 할것 같아서 진짜 최대한 안 걸리게 재탕했던 것 같아요. 방금 핸들 돌리기라던가. 아, 지옥. 아, 랜턴 써야 해. 랜턴 하면 안 돼. 랜턴 써야 해. 어쩌라고. 왜그 뭐냐 댓글에서 저 뭐냐 그 문장에서 서로 그 축구로 거짓말 맨 퍼즐 만드는지. 아니야. 아, 여기 구현하는데 좀 힘들었어. 여기에서는 살짝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네.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야, 게이야 하고. 어, 배웠지? 어, 넌 뒤져봐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까 배웠잖아. 해봐 하고. 약간 그, 그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교수님 같은 느낌이라서. 오 살았다. 이게 그 중간에 캐비닛이 어디 있는지도 약간 몇 걸음 가야지 나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아 그렇죠. 이 특유의 그 그 시스템 때문에. 해냈어. 마음이 꺾일 것 같다. 허둥대지 마라.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 남겨줬네요. 네. 아 다음 게임에도 약간... 저런 거 넣고 싶음 이렇게. 예, 약간 호텔 같은 느낌. 아 예, 좀 여객선 호텔. 느낌을 살리려고 했어요. 네. 저장해라. 저런 경고문은 일단 좀 사람을 멈칫하게 함. 예. 포기해라. 오케이. 제발. 오케이. 해냈어. 해냈어. 오케이. 잘 봐, 왼쪽. 아. 대충 동전맨이 그린 그림 좀 편집해서 재탕. 옛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 좀 제가 저런 거 좋아함. 좀 향수 같은 거. 남자 옷과 여자 옷이 들어있다. 익숙한 향기와 그렇지 않은 향기. 이건 그러니까 바람 폈다는 거죠. 예, 네, 전문 용어로. 그 와중에 작동 안 하고. 바람은 나빠요. 네. 동전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랑 아빠 옆에 엄마를 두면 존나 싸운다. 이 물과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네. 깨졌죠? 아, 이 그리고 지금 본 건데 여자가 없네요, 이제. 네, 이건 없어요.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귀신같이 도망갔네요. 네. 부서진 결혼 방지. 아주 유용한 물건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티켓 대신 쓸 수 있어요. 아, 이질적인 향취라고 하는 게 또 나오네요, 확실히. 네. 언니 향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되게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해요. 주인공의 진짜 간절한 마음. 이 효과도 존나 완벽하잖아. 언니 샴푸 냄새. 이건 존나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하고 말하듯이. 돌아오면 언니가 사라졌어요. 아주 이 비 내릴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이 되게 좋아요. 이 되게 잘 만들어서 정말 좋아요 이 풍경을. 저도 좀 이거 그 게임 만드시는 거 보면서 딱 이거 만드실 때 그거 보고 되게 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아 과연 만들기 잘했네요.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 아 리얼. 설원을 먼저 좀 갈게요. 거기서 일단 네. 텔포 먹어야 좀 편할 것 같아. 사실상 설원을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설원을 제일 처음으로 가야 돼. 슝.
옛날에는 서론에 뭐지? 푸뚝 가루 놈도 돌아다녔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그게 좋긴 했는데 오히려 없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좀 더 차가운 느낌이, 차갑고 외롭고 고독한 느낌이 좀 더 든다고 생각했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확실히 좀 서론이라고 하기에는 북적북적했죠 그때. 네, 너무 많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존나 헤매는데 그딴 새끼들이 있어서 막 죽으면 개빡치잖아요. 네, 확실히. 아 맞아, 이 옆에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좀 호감이었는데. 아 예, 이거 은근히 동전 넣어놨었어. 보증이며 현실 보증. 아 리얼. 아 이 여 이 지역도 되게 좋아요. 예. 아내문의 친구. 예, 아내문의 거인. 아 이거 근데 레전드임 계절 만들었어. 헤헤. 예이 예. 여기도 좀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느낌이 좀. 그쵸? 좀 거미 동굴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서른숲 거미 동굴. 여기 맵이 좀 특히 이질적이지 않나요? 그쵸? 되게 이상하죠? 언니도 보면은 피칠갑도 있고. 아, 세키로. 예, 네, 맞아요. 좀 그 느낌을 생각했어요, 저도. 닥소울이 많이 관여했죠. 엑소울.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제 없어. 이 생긴 거에 비해 굉장히 친절한 꼬마 거미들. 아, 이 친구 네. 곰거미들 되게 좋아요. 이 바퀴. 네. 아, 제가 이거에 완전 꽂혔었음. 보시면 그냥 그... 동력이 없다는 느낌. 그때 그 보여주신 레퍼런스 자료 보고 만든 거 했잖아요. 네, 그쵸. 아, 거기서 완전, 아, 바퀴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좋아하고. 아, 좀 그래달라 했죠. 응, 그럼. 어우, 눈 부셔. 좀 눈뽕이 있음, 이 지역이. 빨리 가고 있는 건지? 가다가 좀 하얘지면 어? 잘못됐나? 생각도 들고. 좀 이 지역이 좀.. 이 지역도 닥소울 모티브가 좀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실제로. 존나 크고 눈뽕 휘만 거. 중간에 늑대도 좀 나와주고. 네. 아 여기 맞네요. 나 전투기 좀 꿈을 잃은 그런 느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 다시 봐도 좀 네. 다른 생각도 좀 해본 적 있어. 어떤 생각이요? 비행기 자체는 멀쩡한데 네. 날개만 부서져 있는? 어 그것도 좋네요 되게. 아 개좋은데요? 근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비행기네. 그렇죠, 그것도. 근데 머리가 부서져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없는 비행기죠. 아, 그것도 좋다. 아이 언니네요. 안녕. 안녕. 이쪽은 좀 마제스티님이 많이 관여한 대사. Forgive me. 좀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네. 마제스티님이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하셨던 것 같아. 좀 은근히 동화에 영향받은 게 많아요 이 게임이. 빵 조각도 그렇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주인공이 어린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동심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그런 것도. 아,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은근히 많이 받았다. 그 정도. 이런 뉘앙스 정도로만 풍기는 것도 되게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막 잔혹동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나 잔혹동화 개 싫더라. 그냥 너무 많이 봤어 이제. 맨 처음에 봤을 땐 신선했는데 아무래도 좀 아, 많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좀 빨간 망토의 비극적인 이야기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이제 순수한 빨간 망토도 모르겠어. 이제는 행복해져야지 이제. 아. 아 맞아, 배드엔딩 오면 갇힌다고? 아 이거 그거 저도 생각 못했어요. 아 그렇네. 네, 부랴부랴 고치긴 했는데.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했죠 그거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고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서론을 못 가게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서론에 가 있다는 건 거기서 다시는 못 빠져나오죠. 뭐 그것도 일종의 나갔다. 엔딩이겠네요. 아 나쁘지 않은 엔딩이야. 네, 세이브 정체된, 포인트 정체된 곳에 머물러 있어야 영원히 머물러 있는. 이제 그 선언에만 남겨지는 못 나가는 세이브는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지 이제. 아 그렇지. 기계템입니다. 우리 돼지 디자인도 참 원래는 저 돼지 원래 돼지 디자인이 다리까지 다 있는 버전이었죠 아마. 다리 다 있다가 부수님이 그냥 머리만 합시다 해가지고. 네 머리 머리를 참수했어요. 참수했는데 좀 찌그려 봅시다 해가지고 찌그러졌죠. 네 좀 더 기괴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나름 이쪽 지역이 이 게임의 제일 무서운 파트여서 좀 팔다리 다 달려 있으면 그냥 오크 같잖아. 지리 늑대 소리. 네 이것도 주인님 아이디어예요. 그 엄마 돼지가 엄마가 죽은 시점에서 엄마 돼지가 죽은 시점에서 여기 가면 늑대 소리가 나오게. 야 이것도 동화 레퍼런스네요 어떻게.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늑대 소리를 듣니까 늑대 괴물도 넣고 싶었네. 좋았어. 이제 거기 가야겠다. 쓰레기장. 이쪽 지역도 제가 좋아. 야 근데 엄마가 저렇게 먹고 배 터져 죽은 거 보면은 뭔가 좀 불행한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 엄마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쵸.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좋은 결말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토하고 죽은 돼지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탐욕을 바라다 죽어라 하는 저주의 느낌을 생각했어요. 꼴 좋다. 아 맞아 무기 오늘 많이 MVP였죠?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오케이. 여기 무기도 무빙 개쩔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인정사정 없음. 걸리면 무조건 죽음. 무르기가 없다. 이제 귀여운 버업업 나무친구. 얘가 특히 예비 디자인들이 많았죠. 아 얘는 8개나 있었나요 아마? 제 기억에.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두세 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도 써먹고 싶네요. 그리고 얘 원래라면 징그러운 걸로 하려 했는데 어? 부손님 여기 위로 가봐. 위로 저 그렇게 뒤에 있으면은 그거 뭔가 눈깔 하나 공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 어 그렇네 눈 같아. 주인공 머리? 허공에 예, 네, 허공에 눈깔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전에도 그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 여기 디코에 올린 거 보면은 저 처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뭐지? 그래픽 잘못됐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참 보다가 아, 저 머리카락 하이라이트구나 하면서
이게 원래 나무 디자인을 기괴하게 하려고 했다가 아 애는 좀그 역할이 보너스 느낌이라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귀엽게 하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코트 같은 느낌? 아 하지만 전혀 저는 마스코트가 아니었죠. 전혀 팬아트 하나도 못 받는 바보. 하지만 보너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 손바닥 뭐 나뭇가지 다 손가락인데 심지어 시커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따봉 같음. 따봉 까봉나무야. 따봉나무. 고마워 까봉나무야. 좀 쓰레기 속에 자라는 나무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연꽃 좀 같은 느낌? 그 종종 길 같은 데 걷다 보면 아스팔트 사이에 막그 꽃이나 막 그런 것들 핀거 있잖아요. 민들레나 제비꽃 같은 거핀 것들 아, 보면 좀 그렇죠. 좀 쓰레기 속 나무라는 그런 속성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레이브드도 그렇고. 역경 속에서 표현하는 아, 그렇죠. 완전 좋지. 거기서 너무 그 좋아. 상태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살아간다는 거에 가치가 있다 생각. 시도에. 아, 여기 좀 무섭죠. 오씨. 칼군무 뭐. 좀 여러 사람들 많이 놀라게 하는 곳. 아, 저 방탄소년단. 네, 저 아이템 먹으면 적어도 다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쫄린 아, 쏠리는 하는 맞아. 사람들 많아. 이건 좀더 병원 쪽에 그 공포 느낌에 가깝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아, 오히려 이 게임의 얼굴마다 저 마네킹. 그렇죠. 아, 리얼? 이 아, 아! 게임 괴물은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한 번도 안 잡혀줘가지고 좀 섭섭했습니다. 아, 근데 워낙 이런 놈이 존나 빨리 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쏘? 또? 쏘? 좀 무해한 친구인데 좀 억울한 친구다. 무해해요. 망치로 때리면 네 맞습니다. 주인 강하다.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은 쓰레기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치. 야, 너 저리 안 가? 야옹. 잘 먹네. 그래서 저기 봐, 친구 있다. 이건 그냥 제 사소한 그런 건데 주인공이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그런 설정. 딱히 주인공의 인생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그냥 고양이를 좋아함. 그래서 아니, 반응. 고양이 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무서운 개가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굳이. 어, 업적 떴다. 야, 예. 이 대사를 특히 좋아. 정말 귀엽다. 정말 귀엽다. 주인공의 이 사람들이 고양이 다한 다음에 이게 끝이야? 라고 한 다음에 허망하는 게 아, 굉장히 정말. 그것보다는 그냥 좀 주인공의 귀여운 면. 아, 근데 약간, 와, 너무 귀여워. 이런 것도 아니라, 야, 정말 귀엽다. 헉, 정말 하는 게 귀엽다. 약간 묘한 매력이 있는 듯. 아,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전. 이건 우울한 친구가 저런 거라도 보면서 힐링을 해야지. 아, 그렇지. 아, 이 지역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우리의 많은 노력이 들었던 곳. 특히 우리 반 모시기가. 반쪽이가 되게 노력했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밑에 선로도 약간 좀 그게 있네요. 어떤 거요? 그 우리가 정거장에서 이제 기차들이 멈춰있다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보고 얘네들이 이제 선로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듣고, 네. 예, 이제 위로 가면 이제 딱 선로가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아갈 길이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면서. 아, 되게 좋네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결국 저 열차 레일은 제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뭐, 그렇지. 뭐, 어떻게. 아, 그럼 가는 길이 다 편하겠어? KTX도 아니고. 아, 이제 좀 꼬불꼬불 막
흔들다리처럼 휘어져 있으니까 긴 열차가. 그렇죠. 고기? 육벽. 지금 육벽이 네, 흔하다는 어이, 사람도 많지만 저는 육벽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명확하거든. 이상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 그쵸. 확실히 이상하지. 아, 이 지역 좀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아이템이 눈에 네. 보이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아, 그런 쾌감을 넣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아, 여기 이 위치에 뭐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지역. 그니까 아, 이거 어떻게 먹지? 하면서 좀 조사를 하게 하는. 그래서 조사를 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 너 안경도 예 언니 안경? 네, 그렇죠.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실 자기가 쓰는 안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오쉣. 그거 좀 이쁠 듯. 안경. 아. 안경 동생. 아, 나중에 리퀘할 게 생겼네요. 어허. 어허. 우후. 야호. 유후. 저 캐비넷 여는 것도 좀 일이었죠. 아, 그때 힘들었지. 그치, 그치. 이거 여는 거 주인공이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아. 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 픽셀 단위로 움직이는 주인공이라서 그 여는 위. 그 말 거는 위치가 아. 약간 제각각인데 애니메이션은 고정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게 좀 이 홍점엔 고스탑에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모두 쳐내고 결국 힘들게 완성했다. 고생하셨죠 그때. 아마 내가 그 기본 그 만들고 동전 이제 세부 조정하지 않았었나 약간. 아, 그랬던 거. 그랬을 거임 아마. 맞아. 룩반이 이거 한 다음에 어 이거 룩반 잠깐 이건 아니다. 응? 아, 맞아. 이거 캐비넷 내려올 때 언니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캐비넷이 내려오려면 언니를 위로 올려야 됨. 그 공장에서의 그 퍼즐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언니 목 그대로 매달려 있어.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언니를 죽였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를 죽였다는 그런 마인드. 저 여기도 좀 좋아요. 아, 저도 여기 좋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여기요? 좀 이런 꿈속 같은 세계는 언니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언니를 죽이는 걸 언니가 죽는 걸 봐야지 현실 세계로 비스무리한 곳에 올 수 있다니. 아, 그것도 괜찮네요. 하지만 여기는 좀 더 다른 느낌이라. 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니를 죽인 나는 저 관람차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대척점이 있는 관계. 네. 우리 괴물 최단 기간 하루 만에 그린 놈들. 네. 후춧가루 괴물. 아,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컨텐츠가 없었어요. 뭔가를 넣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좋은데 이쁜데. 또 바닷속에 내시 같은 괴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괴물이 있으면 안 되지. 이 코스탑의 거대한 검으로 순식간에 처형당한 동전. 네. 참 여기도 그릴 때 잘 그리고 싶었는데 항상. 아, 이거 개쩔었지. 풍탄. 아, 이거 또 저장해야지. 이거 왜 저장을 못했냐. 이거 아, 저 관람차 있는 거 좋다. 리얼 레전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캐비닛들이 되게 퇴적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도를 하는 거죠. 저기에 가려고 시도하지만 컷당하고 다시 이쪽으로 떠내려온 그런.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우리 그 학교 진행해 보면 언니 있는 쪽 그 뭐냐 온실 있잖아요. 네. 온실 주변에 이제 강
그 뭐냐 물 같은 거 있다 위에다 떠다니는데 아 그렇죠. 약간 그 캐빈이 틀려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와서 퇴적되는 거 아닌가 아 싶기도 그것도 좋죠. 완전 하고. 좋아요. 아 그렇네. 또 배경 저 멀리 있는 건 그건가? 그 바다 그 까는 그 시멘트 덩어리. 예, 트라이포드요. 아 트라이포드. 방파제. 아 맞아 방파제. 난 방파제에 따개비들 펴 있는 게 좋더라. 아, 좋죠. 아, 여기 비 오는 풍경도 되게 좋음, 여기. 아, 이 지역 자체가 너무 호감이. 좀덜 찌꺼루 해서 그런가?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 만들었을 때 열심히 했던 그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 좋아. 아, 완전 좋죠. 그 쾌락 때문에 제가 아직도 계속 이 지랄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너 이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라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5초 보고 끝이거든. 좀그 님들도 웹툰 같은 거 고뇌 보시잖아요. 아, 열심히 그려봐야 2초면 내려간다. 그런 하지만 느낌이죠. 예. 모두 그런 구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모두가 매달려서 완성이죠 저는. 아, 그렇죠. 아, 이 지역도 되게 좋아. 하늘을 해바라기. 못 보는 해바라기. 해 안바라기네. 아, 낫 해바라기. 그래도 구수님이 배치를 좀잘 하셔서 되게 아, 깔끔하고 좋아졌네. 이쁜 그림을 그려주셔서 잘한 거죠. 이이 에이. 그리고 여기 지역은 좀 하트를 생각했어. 심장 모양. 심장. 어, 핫.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구스님 맵 짜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모양 상징 것도 좀 넣으시라고 하시는 것 아, 그렇죠. 같아요. 네. 공장은 좌우 대칭이었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리얼 힘들었어. 씨발. 아, 씨발. 아, 생각하면 할수록. 나 너무 많이. 상징적이면서도 유기적이고 그 스토리 동선이 제대로 돌아가는 맵 만들기. 아, 리얼. 그게 존나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이, 씨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존나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라잖아. 씨발. 어떻게 함? 근데 해야 돼. 내가. 씨발. 감각적이고 맵시입고 독창적이고 하지만 유용한 디자인하기. 말이 되냐고. 도저히 감이 오질 않는다. 보스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됨. 이런 거. 걔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주인님 아이디어였어. 이게 나무 울타리 같으면서도 갈비뼈 모양이잖아. 좀이 위로 사람들이 가는. 할 때, 어? 이 갈비뼈 같은 거 뭐지 하면서 할 때, 아, 이거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어. 아, 좋죠. 확실히 갈비뼈 같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갈비뼈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참. 왜? 나? 나무 울타리지. 진정하세요. 이 마네킹의 꼼수? 그 마네킹은 사실 앉아 있는 게 아닌데. 서 있음. 대충 상담 선생. 내가 근데 저렇게 좋은 말로 했는데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은데 마네킹 거 보면 그다지 막 와닿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상담 선생님이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그냥 평소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한거 아닐지도 모를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이 그냥 학생인데 뭐 그냥 평범한 사춘기겠지 하면서. 주인공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공을 위로해줄 사람은 언니인데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친구를 구원해줄 수 없어요. 근데 확실히 원하지 좀 않고요. 그 되게 주인공은 그 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이 이제 네 언니도 그걸 바랬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무성의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이 공간이 되게 좀 지적받을까 봐좀 걱정했던 그런 공간 아니에요?
아니 딱히 그렇진 않아요. 명백하게 이상하잖아요. 샌드랑 어떻게 아 이걸 지적하는 새끼는 진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임 이런 게임을. 그냥 아예 취향이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임. 이거 그냥 드립 치려다 무리수 하는 거겠지. 에이씨 병원에 욕조가 왜 있어? 이거는 그냥 좀 인간이 아닌 좀 사패가 아닐까. 아니 명백하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욕조가 여기 한가운데 있냐? 그렇게 따지면 이 게임의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검은 공간에 알. 전봇대 서 있는 것도 이상하지. 와. 오늘도 열리라는. 너 무덤들 되게 많은데. 네? 어쩌면 지금까지 꾼 주인공들의 지나간 언니들의 무덤이 아닐까? 아마 맞지 않을까? 이따가잖아. 엄청나게 꾸는 거지, 이 꿈을 계속. 아, 그건 맞음. 엄청나게 많이 꾼. 주인공의 무덤이지 않을까나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여기, 언니 무덤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안쪽에 숨겨져 있어. 귀여운 고민 영장. 정확히 아래쪽에 무덤들은 주인공의 무덤들이죠. 삽, 좀 귀요미하네요. 망치로 따버리자. 귀벌레를 조심하라는 시꺼먼 친구들, 굉장히 그리운 친구들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그쵸, 초창기 그래픽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우려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깝잖아, 열심히 그렸는데. 이 처음 도트를 찍어보는 동전면. 그런데 우레아 같은 소리로 누랭님이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 빤스를 벗어. 오늘부터 도트는 이걸로 한다. 예? 작은 동전. 아, 저도 근데 너무 귀염귀염한 건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절하게 생긴 걸 좋아했어. 이게 제 취향이라 그런가 봐요. 네, 누랭님 그림이 지금 게임 분위기랑 훨씬 잘 어울려가지고. 아, 그렇죠. 좀 처음 찍은 거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느낌이. 역시 누랭 말대로 약겜을 만들었어야 했다. 오호. 주인공을 아, 덮치로 이런 거 수거한다니. 만들어봐야 돈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욕이나 처먹지. 그냥 인디면 봐주면 이런 거나 듣고. 눈물이 나네요. 이 코스탑이 일본으로 가야 했었다. 아, 그렇지. 타이드 업 해야 했다. 미친 거 아니야? 씨발. 야호! 기가 막히다! 아, 야호! 씨, 미쳤나봐. 아, 여기야. 네. 이것도 처음엔 뇌 모양 비슷하게 그런 느낌 하자고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구겨진 종이. 에, 아, 맞아요. 이게 주인님 의견이에요. 그, 원래 여기에 뇌라던가 장기라던가 그런 파츠였거든요. 근데 주인님이, 음악 담당하신 주인님이, 뻔하다. 그런 신체 파츠가 나오는 건 뻔하다. 아니 근데 니마 이거 신체 파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아니 아무튼 뻔함. 이렇게 바꾸죠. 이래가지고 바뀐 게 이거예요. 근데 광고한 점이 많았어. 사람들은 우선 아이템 설명을 안 읽어. 그게 첫 번째 문제임. 이 그치. 다음부터는 좀더 직관적이게 해야겠다. 두 번째 문제 힌트가 너무 부족했어. 다음에는 그래서 좀 반성을 했음. 아 다음에는 좀더 힌트를 많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원숭이가 봐도 알겠구나 하는 것처럼. 아, 사실 지금도 원숭이가 봐도 알것 같긴 한데 다음엔 좀 개미가 봐도 알수 있게. 저도 인류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는 구스탑의 머릿속이었다. 좀그 짤이 있지 않나? 움짤이 있지 않나? 그 해머 갖고 두들기는 고릴라랑 그거 보는 교수님. 칼 챙기고. 여기는 사실 그 리브집 파트의 리프레인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여기 이 반복되고 있죠. 저방 굉장히 쓰라린 방이죠.
어떻게든 크기를 키우겠다던 동전맨 아, 이거... 그걸 말리려는 구스탑의 싸움. 아 이거 그 흔적이 그... 나와 있는 방. 세로로 너무 짧다는겨. 그래서 나 다 길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무슨 개소리냐 지금 개 좋댄다 작업량 하지 마라 해서 어떻게든 없던 걸로 했죠. 예. 네.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이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아 시간이 있어도 안 시켰을 거임. 개지랄이랬어. 아깝다. 이질적인 샴푸 냄새다. 언니 방. 예. 네. 잘 봐, 너.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진짜 신경 안 써요. 이 은근히 집어넣었던 마르 아이튼. 막상 보니까 진짜로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그렇죠. 저도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되 좀 이렇게 그냥 묻혀서 지나간 게 있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좀 아,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씨발 인연을 만드는데 있어 보이는 척 하겠냐고. 동진이 형 보고 싶어요. 그런. 아 여기 이 연출 되게 좋아했어요 저. 이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겠지만 이 소리가 그 전화 처음 걸 때 동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소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동전 좀 갖고 있는 거 좀 묘하네. 그 뭐냐 전화기 안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 빼냈네. 물론 이제 아니잖아. 추억적인 약간 꿈이니까. 아 그래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언니의 그 상냥했던 그런 부분을 상징화한 그런 거겠죠? 아 당연하죠. 약간 그 생각에선 그 우리 어? 그 전화 공중전화 이용하는 법 중에 이제 공전 같은 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실 넣은 다음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딱 빼고 막 그런 거 있었다잖아. 아 너무하잖아. 휴 그런 건 줄.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이분 되게 좋아요. 너무 잘 나와서 그림이. 이게 사실상 저... 마지막 대화죠. 여신상 저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어떤? 저기 여신상이랑 좀 언니랑 같이 있잖아요. 네. 악한에서 주인공이 바라는 거는 이 구원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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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막 예수님 믿고 신 믿고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할 수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같이 있는 언니도 어찌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없는 존재이니까 신적인 그 거리감이 있다. 신과 같은. 아 그렇군. 좀 더 이 거리감이. 그리고 구원 해줄 수조차 없고 너가 그냥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아 그렇죠. 그냥 이 싸움 자체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나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이제 가라앉은 예수상이랑 좀 비교해서 네. 저 여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 옆에 이제 바로 떠있지만은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병원에는 이제 예수상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대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손에 닿지 않는 구원이랑 물론 이것도 이제 그거지만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언니 쪽이 좀 더 자기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구원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불쌍해 씨발. 하지만 네. 살아있으면 해피엔딩이죠? 죽었잖아. 그렇게 하면 언니는 죽었잖아.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이 있잖아. 죽어서.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원실이 좀 인위적으로 꽃을 키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 언니도 저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만들어진. 좋은 것만 좀 먹고 자라가지고. 그 감싸진 것도 약간 저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약간 트라우마 속에서 아, 딱 그쵸, 유일하게 그쵸.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 그쵸. 그거 완전 좋았어요. 이건 주인공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살인은 가장 악하다. 배신은 살인과 같다. 절도는 낫다. 방관은 가장 낫다. 어, 전부 주인공이 한 거죠. 언니의 목걸이를 훔친 건 가장 죄질이 낮을지도. 언니가 괴롭힘 받은 걸 본 것도 가장 죄질이 나쁠지도. 사실상 이거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 나빠. 그래서 그런 거는 여신상이네. 이 자기 자신을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게 그렇죠. 보인다. 그래서 이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목에 걸린 뭔가가 계속 나옴. 대충 그럼 주인공이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아야 하는 게 목걸이 알인 것도 약간 예 일종의 참여의 의미 같은. 그니까 목을 매단 언니와 목걸이 목걸이와 약간 그런 것들도. 아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전. 처음에 팔찌랑 목걸이 중에서 개 고민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목걸이를 했는데 하길 잘한 거 하길 잘했다. 네. 팔찌로 목을 매걸어 죽는 언니? 이 녀석 사실은 엔트맨 녀석이. 팔찌였으면은 언니가 손목에다가 그 칼 그어서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 하는 게 좀 괜찮았을지도. 아 좋죠. 아프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좀 감각적이라 좀 뒤쪽에 빈 액자랑 캔버스 있고. 일종의 자기 자신을 그려내고 있죠. 벽 구겨진 거 저렇게 보니까 위에 두 개 구멍 눈 같네요 저거. 이게 피였어. 맞아. 이게 원래 피였어요. 피? 뇌, 심장 피였어. 아이 따뜻해. 언니 있었으면. 저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에도 텍스트 커지는 거 좀 귀엽네. 쓸쓸해. 슬픔가 있어야 해. 근처에 숨기. 아 저 어떤 새끼야 이거. 저 이거 좋았어요. 이 문이 있다가 갈색으로 하이라이트 비춰지는 거 좋죠. 이건 일종의 오프닝 때 나오는 네. 공간이랑 비슷하죠. 네. 아 그래 발소리도 지적이 좀 있었어요. 너무 울린다. 그쵸. 근데 저는 이걸 오히려 바꿀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 저는 아 이건 꿈색인데 당연히 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어. 뭔가 그 현실과는 괴리돼. 아 그렇죠. 당연히 이건 현실이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바꿀 수가 없었음. 이것도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언니도 서 있는 언니, 앉아 있는 언니 막 그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주인공도. 이 주인공이랑 검은 옷 입은 주인공이랑 약간 그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아 맞아요. 이 정확히는 좀 어린 주인공의 마음? 그런 느낌? 편하게 살자. 아 있자 그냥. 아 싫다. 맨날
아니 눈 가린 저 카인 표식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애니메이션 놀라워. 아, 존나 힘들었지 이때. 하지만 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저 가만히 저 머리 얼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서 그냥 움직이게 만들면 되게 좋겠다. 또 쫓아오는 간수 애니메이션도. 아이 구주님이 이거 만드는 거 개 오래 걸리지 않냐. 아 간수 아니다. 애니메이션 되게 힘들었지. 하루만 주십시오. 아닙니다 2일이라도 주십시오. 알겠다 완성했습니다. 응? 진짜로 만들 줄은 몰랐지. 이게 저는 이거 뽑을 때마다 약간 좀 눈에 있던 금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었어요. 아 과연 되게 좋았음. 난 이 보스 너무 좋아요. 되게 퀄리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지 만든 것도 제일 규모가 큰 보스가 아닌가. 그렇죠. 또 그 3페이지 마지막에 케빈의 서사 오르는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외면, 분노, 절망, 슬픔 그런 감정을 좀 순서대로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노멀 엔딩. 노멀. 이거 오프닝 때 나왔던 물소리죠. 이거 그 최종 보스 그것도 예. 약간 좀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닌데 약 하얀색 그러니까 무채색 빨간색 파란색 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게임도 사실 맨 처음에 무채색 공간 빨간색 공장 파란색 바다 막 그런 느낌으로 좀 아 그거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저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순서가 좀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그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나. 아 살리려고 노력했다 정도. 바로 바다로 갔으면 괜찮았는데 엄마로. 그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다. 아. 아 주인공 존나 이쁨 진짜. 개 좋아. 아, 이렇게 다시 게임 시작 부분으로 가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한다. 넌 못 지나간다. 목걸이알 모을 때까지. 계속. 근데 목걸이알을 모아도 아마 계속 갈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다만 주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목걸이알을 안 모으면 일주일마다 가는 걸? 한 달마다 다시 가고? 어, 그렇지. 우울증의 극복 같은 거지. 극복 못하지만. 이제 좀 어른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한 달에 아니 한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목걸이알을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가짐. 옳은 행동?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다시 우울해질 거고 갖추면 아 지금은 일단 보내줌 하는 느낌?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아 그렇죠. 완화되는 느낌. 아 잠시의 진통제 같은. 약간 이런 것도 보이드 메모리나 그거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엔딩 그런 느낌이다. 아 과연 뭔가 문제가 진정 회복되지는 않는데 그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보이드 메모리도 멸망을 막을 수 그러니까 그 DLC 엔딩 말고. 아 DLC 엔딩 말고? 네 그냥 DLC 엔딩은 나중에 DLC 전에 이제 그냥 바로 멸망시키냐 조금 유예를 주냐 딱 그거였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이것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냥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그런 차이이지 않나. 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아니면... 거기도 해요. 과정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그 뭐죠 언니가 목걸이를 모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가 이어지거든요.
이곳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런 느낌을 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 읽고 와 목걸이다. 내 생각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아무튼간에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느낌. 그 과정이 나름 그런 것들이 또 괜찮네요. 그게 스티커 모으는 것도 아 개쓸모없는 일이다라고 누누이 말해주지만 약간 그거를 가치 있게 모으는 사람들도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스티커는 정말로 무의미했지. 아이 분위기가 좋잖아. 참 본질을 보라고요. 본질을 좀 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나루호도 사실 완결로 생각하면 결말을 생각하면 대충 알잖아요. 뭐 트랜스포머 반지의 제왕 결말 알잖아. 프로도가 죽겠어. 대충 사우론 죽고 디스티콘이 이기겠냐고. 아니잖아 그거. 아 그거 때문에 보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 저 그냥 보스 죽고 끝 이것만 보고 싶으면 그냥 3분 애니메이션짜리를 봐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 게임이래요 이게. 내가 보고 다니면서 보는 거, 그것에서 가치를 찾는 거. 그래서 나무 위키에 그 넬름 엔딩만 써놓은 거 열받는다 이거예요. 리얼 쌍놈의 과정. 과정이 중요한 게임인데 아쉽다 이거예요. 이 끝이하자마자 하루 만에.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막을 수가 없지 도저히 이게. 이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는데. 아카기도 아카기가 센 건 아는데. 그렇지 아카기가 이기겠지. 근데 이기는 거 안다고 재미없는 거 아니잖아. 근데 아카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워요. 아 왜? 아니 나 중간부터 솔직히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더라고. 빨리 결과 보고 싶더라고. 중반이 좀 길긴 했어. 미친 패 하나 내는데 막 1권 끝나고 그래. 카드 그 뭐냐 패 한 장 드로우 보는데 그것마저도 한 건 다 소비하고 막 온갖 비유 나오면서 전쟁터 비유 나오고 이건 마치 이거와 같으며 어쩌고저쩌고 흡사 전쟁터를 건너는 군인의 심정 하면서 이 간수가 또 나오죠. 이야기만 들으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굿. 또 보고, 여기냐? 저 또 보고 여기냐. 심장 뛰는 것도요. 3일만에 만든 거. 아니요. 아 그리고 저거 뒤에 있는 것도 심장이죠. 그 빨간색 친구. 네. 아, 꼬문이 친 게 의외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마 고래 뱃속 게임 된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고래를 참고했어요. 이 원래 처음엔 기생충원이라 다른 애도 돌아다녔는데 이 또 고래 뱃속에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래 회충. 이게 음악 제목이 스트랜드거든요 엔딩. 스트랜드가 좌초된 그런 거라서 좀 고래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 실제로 고래가 길을 잃는 원인이 기생충이라는 그 결론 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완전 좋죠. 아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돌진. 저 아무튼 만드는 거 깊은 생각을 하고 만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 영화랑 게임 같은 거 왜 아는 척 하면서 만드냐. 이 세상 어떤 새끼가 허세를 부리려고 2년 동안 만들겠음. 마음 같아선 그냥 빨리 만들고 치고 싶다. 아 리얼 돈을 뭐 그런 거 있는 척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돈 버는 게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리얼 약겜 만들었어야 했어.
타이드 업 패스했어. 이 근데 타이드 업 패스로 야겜 출시. 아 너무 이뻐. 이거 스타킹인가? 아닐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맨다림. 스타킹이죠. 아, 리퀘 할 게 생겼네요. 주인공 이 녀석 어? 계속 이상한 꿈 꾸는 이유가 뒤에 있는 그림들 걸려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아 지가 그린 건데 뭐. 그럼 동전님도 맨날 이상한 꿈 꾸겠네. 어? 아... 이 메인 메뉴 음악, 이 엔딩 음악이 제일 먼저 나왔을걸요 네. 아마? 이 게임 출시되고 쥐도새도 모르게 출시된 배드엔딩도 있었죠. 배드엔딩? 배드엔딩도 그냥 한꺼번에 내신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난 몰라서 있는 배드엔딩이 있는지 원래 있었음. 그냥 님들한테 말을 안 했지. 아 이거 배드엔딩 있어요 하진 않았지. 아 왜냐면 그건 어? 그냥 히든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리브와 연계되는 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마음 버리면 어, 참여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면 어, 자살할 거다 하는 그런 너 죽음 수고. 리브에서의 동생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죠. 사실상 거기서 예, 리브 버전은 목걸이알 버린 버전. 리브는 정말 리브는 정말 못 떼어 먹어 못 떼어 먹어 나이였지 그때는. 아. 하지만 다행히 이 회심의 고민의 생각을 끝에 이 세탁기가 부서질 만큼의. 아니 근데 사실 납득은 시킬 수 있었으면 리브에서는 리브에서의 주인공은 악령이잖아요. 복수밖에 아. 모르는 그런 악령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해서 아, 눈에 뵈는 게 없었다 그냥 그런 걸 봐도 좋게 생각 못하는구나 그때는. 예, 난 무조건 나쁘게 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나빠 보이네요. 네. 아 언니 이쁘죠? 제 딸이에요. 아, 저 여기 장면 좋아. 아 저도요. 깜빡깜빡하면서 애니메이션 다음에 또 오렴. 저때 대사가 좀 여러 개 있었어. 원래 해냈구나였어요. 잘했구나 해냈구나. 잘했구나 뭐 이런 말이었는데 해방된 느낌이 되네요 그냥. 네. 잘했구나 약간 그 이제 흠 잘했구나 근데 다음에 또 오렴으로 바뀌었네요. 아, 대단하군. 근데 바뀐 게 더 저는 나 괜찮은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완전한 타이틀. 해방보다는 계속 너 그냥 너 못 가 수고. 끝났다. 내가 봤던 스트리머 중에서도 약간 그것도 별로 안 좋게 봤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한. 아 리얼? 뭘? 네. 다음에 또 오렴 이것도. 아니 왜냐면 이게 게임 구성이 잘 모르면 그냥 네. 개 찝찝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냥 아 그 꿈이라는 건가? 아, 잘 됐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스트리머들은 일단 게임을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잘못 만들긴 했어. 좀 대중적이진 못한 작품이다고 생각해요. 엥 민방위가 효녀다. 다음에는 재밌게 만들도록 노력해볼게요. 아무튼 타이더 어, 코멘터리였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루파님 동전님.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히오스 못했네. 빨리 끝날 줄 지금이라도 거침없는 일격.